더펙트 이승우 기자라고 해요. 3년 전에요. 배우 신현준 씨 양평집이 별장이냐, 아니면은 농가냐에 대한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. 저희가 이제 세금관계가 대부분이 다 이제 개인정보 관계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그때도 아마 그뭐 했다는 게 아마 그 본인한테서 흘러나온 얘기지 저희한테서 나간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. 그때도 저희가 나간 줄 알고 좀 상부기관에서 좀 질타를 받아서 저희가 나간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게 별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거죠. 그 관계도 결정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아요. 별장인지 아닌지, 농가인지 아닌지, 사실 그게 지방세에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.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니에요. 왜냐면 워낙 세수가 그것도 그거 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. 비용 안 들어가고 자기 주장만 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많이 하죠, 그거는. 농가의 기준과 이 별장의 기준이 있잖아요. 농지법에서는 전업 농가가 거주하는 집을 이제 농가라는 그렇게 하는데 별장에 대해서는 주거용 주택인데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목적이 휴양, 피서, 위락 용도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보고 신현준 씨가 있어요. 그 본인의 그 양평집은 농가라는 주장을 하셨잖아요. 별장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 주택의 목적이 휴양, 위락 용도가 아니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 그 주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. 그래서 별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거고. 지금 다 잔디네요, 잔디. 안에는 굉장히 화롭게 해놨다 같은데. 자기가 와서 쉬고 갈 공간이니까. 몰라, 그거는 안 봤으니까. 근데 요 뒷집하고 분쟁이 좀 있다고. 뒷집하고 좀 있고 또 여기 그건 있어요. 그 얘기 들었고 여기 좀 고기 잡는 분 그분하고도 좀 다툼이 좀안 좋다고 그러던데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듣는 바로는 그 2번이 넘거든요. 수첩이 있어서 이것저것 확인해 보니까 고발장을 그 강남경찰서에 제출을 했었죠. 시현주는 다 끝난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그 이제 언론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.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저한테 한 거죠.